이유연 씨 말이에요. 경사님 동생. 경사님이 진짜 안 죽였어요? 아빠! 생각을 해봐. 어? 처음 왔는데 다 모른 척하고 미신 뒤에 야구표에 너 그거 전부 다 우연 같아? 우연 아니면 뭔데? 그러니까 뭐긴 뭐야. 그냥 저 이상한 새끼가 지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고.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랑 뭘 했는데 뭘 할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. 너 아빠가 좀 칼을 가지고 다녀?
너 뭐야? 아, 이제 봤네. 아니 무슨 통화 한번 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. 너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? 내가 말했잖아. 함부로 전화선 끊지 말라고. 뭐라고? 너 근데 그거 알아? 닭은 목이 잘려도 몸은 꿈틀거리거든. 니네 아빠가 좀 그렇더라. 야 이 XX! 너 내가 찾아서 죽여버릴 거야. 똑같이 찢어서 죽여버릴 거야! 야! 네가 나를 어떡해? 넌 여기 올 수도 없잖아. 아! 아 아니다. 너 지금 여기 있구나. 나랑 같이. 한 시간 줄게. 내가 왜 경찰한테 잡히는지 정확하게 알아. 아 맞다. 생각해보니까 너도 니네 엄마 되게 싫어한다고 하지 않았었나? 누님. 예? 아 일단 이거 놓고 진정 좀 하세요. 누님, 저 영호라고 누님 동생이에요. 동생이 무슨 뭐라는 거야 진짜 나요. 당신 동생이라고 배다른 동생. 나도 당신 아버지가 낳은 자식이라고. 뭐라는 거야 나? 이렇게 뵙게 되네요 누님. 뭐 우리는 고우시네. 예?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데. 저기요. 왜요? 못 믿겠어요? 내가 이런 꼴이라? 유전자 검사해보세요, 누님. 아, 저 진짜 누님 동생이에요. 유전자 검사해보세요. 누님 동생이에요. 나는 우리 삼촌 전산의 자격이지 않아요.